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지가 3일째 되는 날인데 지금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완전히 이게 국가 도리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커녕 조화도 안 보내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신 분들이 조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자도 조문도 안 하는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까지 조문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주변에서 조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건의를 받아들 가지고 3시간 만에 번복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도대체 그분이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상식이 맞는 일입니까? 이 국가 도리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어떤 대통령이든 공과 가가 있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잘못된 것만 전부 매도를 해서 이렇게 홀대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면 국가장으로 오시는 게 당연한데도 가족장으로 치르고 말 국민묘지 안장도 못하게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스스로 이 대한민국의 객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이 정정으로 전통 보수를 대변하는 대통령 후보가 맞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당신들의 뿌리가 어딥니까 도대체? 당대표까지 조문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유력 후보들까지 전두환 대통령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안 차려! 특히 윤석열 후보한테 강력히 경고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보수 대통령 후보가 맞는지 그동안 한 행보를 보건대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때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요소부터 가지 않고 반대로 김대중 노무현 요소부터 찾아가고 5.18 모두 찾아간 자죠. 아직까지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4주년인데도 불구하고 성명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통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지고 다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제가 솔직히 기대도 될지 강력한 의문이 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1야당 후보를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저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행보로 보건대는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라기보다는 좌파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처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처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절대 저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유지를 제발 좀 개성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아직까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한자 한자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요소를 찾아갔지 않은 건 물론이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로도 있을 수 없고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 여기까지.